저희 아이가 아들이 엄마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뭐 엄마는 전형적인 이단 교주를 섬기듯이 살았다. 그런데 요즘에 한 그 몇 달 동안에 시끌벅적했던 그 이단 교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랑 유사한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것이 저의 모습인지도 몰랐고 그 어둠에 있거나 그곳에 있을 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나 나와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낸 거거든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아, 나도 이랬구나. 나는 전혀 몰랐구나. 아, 사람들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색은 만약에 핑크였는데 넌 핑크가 아니고 너는 그린을 더 좋아해. 그러면 아, 네, 나는 그린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 마음에 남편이 내 눈앞에서 바람을 폈다 해서 내가 만약에 발견을 해도 남편이 이건 바람 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저는 맞아요. 다 바람 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혼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가만히 시킨 대로 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뭔가를 제 의견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의견을 안 내고 그런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사실은 너무나 눈을 뜨고 자꾸 보게 되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시겠죠. 네. 19살에 그렇게 되고 지금 한갑이 넘은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저의 모든 삶이 다 잘못된 건가요? 그렇진 않다고 저는 믿고 싶은 거죠. 평생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너무나 긴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다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제일 편한 데는 어딘지 아세요? 병원에 갔을 때 환우들을 볼 때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고 머리가 똑같이 빠졌을 때 제가 머리를 너무 아까워서 힘들어했다고 말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하고 같이 공감하고 저보다 수술을 기다리는 저는 이제 항암이 마지막이에요. 어제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이제 그거 마지막 이겨내고 나면 표적치료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표적치료는 치료도 아니에요. 난 100번도 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나누는데 그것이 진정성 있고 거기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많은 세미나를 한번 용인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팠고 이렇게 겪어냈고 이렇게 이겨내고 있다고 말하니까 수십 명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네.